여러분들도 힘들지 않으실 것 같기도 한데요. 그 그리움의 목이네 하고 헐헐하라 구름간의 부분이 저는 공부할 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발음이 그 이렇게 되시잖아요. 여러분 그거 아세요? 파, F 이상 음을 올라갈 때는 입 모양과 입 속의 모양이 R로 변한다는 거 아세요?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발음이 힘들어요. 그래서 그 할 때도 그 하게 되면 소리가 막혀요. 그래서 약간 목 속을 벌려주셔야 돼요. 그래야 이게 울림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약간 아에 가깝게 발음을 해주시겠어요? 완전히 아 말고요. 한번 해볼까요? 구름이야 그 연결해서 한번 해볼까요? 시작! 구름이야 되시나요? 네. 되면 된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. 네. 여기 앞에 있으면 되게 외로워요. 네. 여러분들이 저한테 반응을 보여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헐헐라라 한번 해보시겠어요? 저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고음에다가 어려운 히읗 발음에다가 동고음 워에다가 니을까지 해놨을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선생님. 네. 네. 시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네. 만자가 시음이 없죠. 음악도 그래요. 그냥 뭐 시음은 뭐 왜 배웁니까? 그렇죠. 이게 시베리도 그렇고 서양 한국도 그래요. 한국 사람 작곡에는 어렵다 그래요. 그 내가 옛날 68년도 그 고향에 내가 만들어 서약하는 사람들이 이거 다 못 보는데 68년도 지금 몇 년이야? 40년이 네. 어? 네, 그. 더 많이 부르는데 그러니까 사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열심히 배우고 안 되는 거 되도록 만드는 게 우리 의지. 이걸 뭐 다른지 안 된다.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민족은 희망이 있어. 안 되는 거다. 계속 한국에 있는 집이죠. 그럼 뭐 저 외국 노래가 좋고 한국 노래 싫다고 그랬죠. 살아보니까 지금 한국 노래가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부르죠. 그러니까 모른다고 안 되는 걸 되도록 노래하는 게 인생이고 그게 다른 가치가 있다고. 네.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발음이 안 된다? 난 헐헐 이걸 우리가 해보는 게 네. 나는 그 한국 음악가들이나 이게 캐들 고쳤던 거야. 안 되는 걸 되도록 하는 게 이게 사람이 사는 보람이지. 나면 되는 거야 다 되지. 나는 저 요거 막 이야기도 아닌데 음악뿐 아니고 만사가 그렇다 보고 나는 네.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데 안 되는 거 노력합시다.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던졌으면 선생님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좀 야단 맞은 기분이 들긴 하지만 괜찮습니다. 네. 그리고 저 그, 여러분, 이 노래는 피음 모소가 있어요. 네. 피음 모소 뜻 알죠? 점점 빨라지고 격렬해지는 게 피음 모소라고. 근데 이게 왜, 내가 그냥 그 볼펜이 나와 쓰는 게 아니고. 그러니까, 구름다네, 구름다네, 펄펄 나라 구가네. 그리움에 날개 펴 마음에 용서치는 그런 감정을 했는데 이거 뭐 노래를 부르는 건지 나는 연구를 한지 몰라도 이건 안 돼. 이건 이제 그 피우모사람 피우모 뜻을 알아야 돼. 그 뭐 음악에서 피우모사람 그런 계속 불러오자. 나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항상 한다고. 우리가 이제 우리 저 친구들 만나도 이거 뭐 요 진기박사는 나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내가 틀리면 틀렸지 뭐 맞으면 그건 몰라도 우리가
악당 의원은 지키고 불러야 된다니까. 그, 그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고, 그냥 뭐, 우울음을 굽는 건 못해. 그걸 비유 목소라 그러면, 우울음간에, 우울음간에, 털날라 우울음간에, 이따가 이제, 별이 날개 펴고, 헐헐 날아 구름 가네. 구름. 이게 노래라는 게 하나의 그 감정이 있으면 그대로 해야 되지. 그저 아빠만 가져가니까 우리나라 가곡이 발전한다니까. 나는 자, 요 모이신 분들 다 가곡 사랑하고 그러니까 내가 온 계기를 해서 가곡도 가곡밖에 부르면 얼마나 좋아. 나 그걸 이제 강조를 하고 여러분을 다 복 많이 받을 거 같아. 힘내세요. 네네. 아, 제가 가르칠 때는 선생님 말씀하신